네, 대박 90분 목요일 저녁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전문가들의 직접 꾸리는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까지의 누적 수익률 순위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까지의 합산 결과입니다. 이번에도 순위 변동은 없는데요. 하지만 세 전문가 모두 나날이 수익률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중 1위 최승현 대표와 2위 장대진 부지점장 각각 24%대 또 20%대 수익 기록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잘 공략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타이거 황윤석 대표의 종목들이 여전히 상위권에 분포돼 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계속해서 선두 지키고 있고요. 슈프리마 또한 3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목도 보이네요. 허준 대표의 모나미 오늘장 신규 편입과 동시에 2위로 직행했고요. 전날 2위 자리에 올랐던 GI바이오는 오늘 4위로 두 계단 하락한 모습입니다. 5위는 김용준 대표의 모렌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수재 이사의 포트입니다. 두산중공업과 영호통신 오늘 두 종목 모두 손절가에 변화가 있네요. 각각 63,200원과 7,30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일장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메디포스트를 알려주셨는데요. 시초가의 35% 비중을 실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신규 종목으로는 IT스트를 선정하셨습니다. 비중은 30%, 매수 가격은 시초가 예정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박상희 소장의 변동사항 알아보겠습니다. S-OIL이 오늘장에서 25% 비중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목표가는 14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승현 대표의 포트폴리오 현황입니다. SK컴즈 목표가를 19,000원으로 상향했고요. 내일장 변동사항으로는 셀트리온을 신규 매수 예정입니다. 시초가와 종가에 각각 10% 그리고 37,200원의 10% 이렇게 총 30%를 담을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허준 대표의 변동사항 알아보겠습니다. 태광이 오늘장에서 20% 비중으로 포트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장에서 모나미를 시초가에 전량 매도할 예정이고요. 현재 종목 순위 2위에 올라있는 종목인데 내일장 전량 매도할 예정입니다. 허준 대표 신규 편입 종목으로는 쌍방울이 대기 중입니다. 이미 낯익은 종목인데요. 시초가 매수 비중은 50%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 옆에 계신 두 분의 포트 심층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대진 부지점장의 포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현재 세 종목 보유 중이신데 수익 구간에 있는 크루셜텍부터 짚어볼까요? 근데 뭐 그동안 잘해주셔서 굉장히 수익은 높으신데 지금 포트에 담겨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네요. 예. 뭐 크루셜텍 뭐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부품을 갖다 만드는 업체입니다. 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뉴스에서도 뭐 나왔지만은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납품사인 님사라든지, 대만 업체 쪽으로 해서 납품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물량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만은 앞으로 이제 그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뭐 터치 스크린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제 그 새롭게 4분기에 신제품을 내놓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나왔다시피 이제 그 애플의 특허 터치 스크린에서 이제 화면을 좀 크게 할 때 두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살짝 벌려가지고 이제 크게 하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좀 피해갈 어떤 이제 그 새로운 이제 터치 스크린 방식을 갖다가 좀 개발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뭐 어느 회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회사의 그 제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체하고 이제 해서 좀 이제 매출을 갖다가 크게 올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차트 상황을 보시면은 이제 3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주가가 그 11월 달에 전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물론 지수가 이제 전고점을 낮추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돌파했다는 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의 어떤 모습, 기관들이 계속 말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신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가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의 어떤 차트에서 뭐 모양, 뭐 정별로 해가지고 N자형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이날 시초가하고 뭐 종가에서 매수를 좀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전일은 좀 이제 그 하락을 했지만 오늘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들이 이때까지 주식을 주가를 올렸던 기관들이 매수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주가가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순항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작은 종목입니다. 뭐 한올 바이오 제약인데요. 제가 원래 대형 종목만 하다가 요즘에 대형주들이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중소형 종목 갖다가 한 50% 정도 편입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이제 뭐 두통약하고 그리고 이제 뭐 감기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적절하게 잘 배합을 시켜가지고 복합약을 만드는 거죠. 그런 기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 하는데 그게 이제 그 한올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러면서 얼마의 비율을 갖다가 섞어야 되는지 그 비율을 갖다가 잘 섞으면은 이제 효과를 갖다가 두 가지 볼 수가 있는데 잘못 섞으면은 효과를 갖다가 잘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 갖다가 적절히 잘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주사제 같은 경우 갖다가 이 경구용제 그러니까 이제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혼자서 뭐 주사제를 놔 수도 없고 그 병원 가가지고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지만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주사제를 갖다가 경구용약으로 그 잘 이제 배합을 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약효라든지 그런 걸 떨어뜨리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편리성에 그 역점을 두고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한올 바이오 파마가 앞으로도 충분하게 뭐 잘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매수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퍼센테이지는 제가 20% 정도 담아봤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뭐 그 정도 담아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이제 흔들릴 때도 주가가 이제 여전히 이제 강하게 상승했다는 거고요. 역시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좀 이제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자체는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주가가 좀 그 어떤 기준선을 갖다가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뭐 손절이 나가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주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고 좀 돌파하고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뭐 주로 네. 제가 죄송합니다. OCI를 갖다가 좀 많이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OCI를 갖다가 편입을 해가지고 상당한 좀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 한참 동안 좀 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OCI를 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 자체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유럽 문제가 이제 막바지 단계에 좀 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유럽 쪽에서 태양광 쪽을 갖다가 상당히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 지원이 좀 줄어들어가지고 태양광 자체가 좀 이제 광인구 가서 폴리시 실리콘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막바지에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유가가 100달러를 갖다가 돌파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제 유가가 100달러를 갖다가 돌파를 했다면은 대체 에너지, 유가가 높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그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전쟁, 뭐 그런 이제 그 발발 가능성 뭐 그런 것들도 보도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유가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OCI 태양광에 대한 어떤 수요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러면서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좀 편입해 봤는데요. 일단 좀 길게 보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 자체가 뭐 바닥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이제 그동안 매도를 했던 기관들이 좀 매수가 들어온 게 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뭐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 자체는 여전히 바닥권입니다. 바닥에서 이제 그동안 급락을 했다가 바닥에서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크게 하락한 이후에 이런 그 바닥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좀 천천히는 올라가겠지만은 이 종목에 대해 가지고 한번 유가 그리고 이제 유가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떤 폴리시드콘의 가격의 반등 그런 어떤 시나리오로 해가지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좀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그대로 가져갈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은 그렇습니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저는 뭐 시간이 좀 해결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식을 갖다가 좀 빠르게 좀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빨리 뭐 수익을 갖다가 좀 내가지고 좀 그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좀 올려보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포트
종목의 변동사항은 없을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지금 보유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OCI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폴리실리콘 값이 지금 뭐 $33까지 뚝 떨어져서 겨우 원가 수준이다. 내년 상반기까지도 뭐 가격 반등은 힘들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점이 이 종목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뭐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예전에 계속 나왔었죠.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그 1위 업체 아니면 1위 업체가 아닌 2, 3위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하이닉스가 이제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을 때 많은 이야기들을 했었죠. 뭐 하이닉스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자가 많이 나서 주가가 더 망가질 것이다. 그럴 때 이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폴리실리콘 가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치킨게임이라고 이제 뭐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제 그런 현상이 와 있는 거고 지금 이제 3위 업체들은 많이 이제 도산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제 폴리실리콘을 갖다 생산하는 업체가 90%가 지금 뭐 감산을 갖다가 돌입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폴리실리콘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요 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수요가 넘치던 것 같다가 좀 찌리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가에 반등하고 그 맞물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좀 한다고 하면은 OCI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그 강한 상승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한번 잡아본 것입니다. 네. 바닥권에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뭐 1% 미만으로 조금 손실이 난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보유를 하겠다라고 밝혀주셨고요. 이렇게 해서 OCI, 한올 바이오파마, 크루셜텍까지 그대로 포트에 담아가실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타이거 황유석 대표의 포트를 살펴볼 텐데요. 인피니트 헬스케어 그야말로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벌써 수익률이 30%대가 넘어섰는데 계속 지금 가져가실 건가요? 네, 제가 지금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설정을 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매수를 했습니다. 만 원 이하에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벌써 50% 수익이 났는데도 매도하실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노인복지 고령화는 지금 우리 사회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날로 고령화되는 인구, 그 다음에 또 헬스케어와 관련된, 지금 뭐 의료 영상 저장 장치 테마, 그 다음에 또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지금 해외 수출이 지속적으로 수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삼성 메디슨의, 그 협력 사업이라든지, 뭐 사업상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습니다만 M&A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네, 최근에 13,000원에서 15,000원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수가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크게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수반된다면 16,800원 신고가를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주봉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 네. 차트를 보시면 장대 양봉이 난 이후에 지금 밀리지 않으면서 일단 그 거래량을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2만 원 정도 목표가 변함이 없고요. 또 추세가 뭐 살아나면서 또 강한 상승이 나온다면 목표가 조정할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로엔, 엔터주 중에 로엔도 보유 중이시고 이 종목이 그래도 조금 손실이 나신 상황이네요. 계속해서 네. 가져가실 건가요? 예, 로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높게 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지루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런데 저는 4주까지 좀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YG엔터가 23일 날 상장이 됩니다. 뭐 공모주 때 경쟁률이 뭐 500대 1을 넘었었고요. YG엔터가 34,000원이 공모가인데 장외시장에서 7만 원 이상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YG엔터가 상장되면 오히려 기존의 엔터주들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YG엔터가 급등하면서 기존 엔터주들이 한 단계 실적과 관련돼서 재평가되면서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4주에 일단 목표가에 안 오더라도 4주에 일단 적당한 수익이 나면 흐름을 보면서 매도하고요.
일단 그 지금 수익률 게임이 한 달 남짓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주에 로엔을 매도하고 나서 급등 테마주, 제가 보고 있는 급등 테마주로 한번 강력하게 배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지금 보유 종목이 4종목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수익률이 좋지 않은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3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마지막으로 강하게 시세를 낼 만한 종목으로 압축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에는 다음 주까지 좀 보유를 하겠다 이렇게 일단 보유네요. 슈프리마 이 종목은 수익이 괜찮습니다. 15%대 수익이 나 있는데 이 종목도 지금 계속 보유 전략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슈프리마는 어제 그 코스닥이 막판에 급락을 하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장중에 강한 양봉으로 그 흐름이 나오다가 종가 부근에서 조금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슈프리마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그 지문인식 관련 주고요. 지문인식 솔루션 및 시스템 관련 업체입니다. 네. 최근에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요. 모바일 기기를 본격적으로 탑재를 하면서 스마트 시장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보안 쪽에 지금 새로운 강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슈프리마의 자회사가 12월 2일에 상장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지분을 7만 5천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14,300원 신고가를 찍고 나서 밀려 내려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장 또는 4주 초 정도에 신고가 돌파하는 강한 흐름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저랑 같이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매물대가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1차 15,000원을 돌파하면 18,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목표가는 지금 현재 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고 나서 증권사에서 공교롭게 목표가를 2만1,000원으로 하는 분석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2만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이 종목은 약간 가격 전략에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목표가를 제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려고 하고요. 네. 지금 OLED 관련주는 지금 삼성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에서 2012년도에 이 OLED 쪽에 거의 7조 원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지금 OLED 관련주들이 오늘 IT 관련 부품주들 강세에 따라서 강력한 상승을 보였는데 대주전자 재료만 좀 힘이 없었어요. 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지난 16일 동안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투자 유의 종목으로 하루 동안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주가 상승을 좀 억제하면서 그런 흐름이 보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네. 제가 이제 그 눌림목 공략이 제 주특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한번 강한 상승 이후에 밀려 내려와서 다시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기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 그 다음에 매물대가 없이 그 다음엔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주봉 차트를 보시면 더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5,000원 또는 18,000원까지 목표가를 했다가 2만 원으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우선 이 종목의 경우는 PER, 퍼가 1.2배, 그 다음에 퍼가 11.2, 그 다음에 PBR이 2.7 수준이어서 저평가되어 있고요. 네.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이 90% 급증했고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 단기 순이익은 무려 275%나 급증했고요. 내년도 전망은 역시 300% 이상 또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계속적인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계속해서 좀 실적 호전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손실이 나신 상황이지만 오히려 지금 목표가를 상향하겠다고 그렇게 전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엔 슈프리마 대주전자재료 인피니트 헬스케어까지 네 종목을 그대로 또 포트에 담아 가실 예정이네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